견실하게 매매 차익을 얻고 싶다면 더는 하락하지 않을 주식을 노려라. 주식 거래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내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규율 있는 생활을 하고 낭비를 경계하고 즉시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모의 투자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구체적인 방법론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상승장에 올라타야 합니다. 최근 50년 사이 시장 평균이 2배 이상 되는 대상승장은 6번 있었습니다. 대략 8년에 한 번 꼴이지요. 버블 붕괴 후에 비정상적인 시기인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13년을 제외하면 37년 동안에 6번, 즉 6년에 한 번은 대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노후를 20년으로 잡으면 그 사이 3번은 대상승장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주가 지수의 상승에 올라탄다면 종목 선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도 들도 온통 비관으로 뒤덮여 있다면 바보가 되어서 쌀을 사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모두가 비관할 때가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나도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비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관적인 상태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용기, 냉정함,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단 조금만 사서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더는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조금 더 삽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가 바닥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장 평균의 경우 2에서 2.5배가 천장이므로 개별주의 경우도 2배 상승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종목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도산의 위기가 아니라면 투매한 주식을 줍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건의 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긴 종목은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과 실적이 있고 도산의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도시바, 올림푸스가 분식회계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때 주식을 샀습니다. 도시바의 경우는 언론에서 부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보도해서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만약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제조사의 생명인 기술의 부정이 아니라 일부 경영자가 일으킨 스캔들이므로 재상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푸스도 마찬가지였지요. 단 천상하는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주주의 구성을 보아야 합니다. 대표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표 종목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기회를 봅니다. 이런 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더라도 대주주가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산을 막습니다. 만약 실적이 부진에 빠져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도산 리스크가 낮으면 어느 시점에는 하락을 멈춥니다. 즉, 그 이상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요. 그럴 때 사면 언젠가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주가가 바닥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의 경우는 PBR이 1배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봅니다.